안녕하세요 여러분, 맨지입니다. 오늘은 쌩얼이나 가벼운 메이크업에 데일리하게 바르기 좋은 회색 립밤 5가지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눈화장도 안 하고 베이스도 완전 내추럴하게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풀메하는 날보다 거의 이런 모습으로 자주 다니거든요. 이럴 때 자주 써주는 립들이라 정말 저의 찐 데일리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은 닥터벨머 어드밴스드 시카 터치 립밤 핑크. 요거는 오늘 보여드리는 립 중에 발색이 제일 얇은 핑크 컬러입니다. 그래서 기초만 바른 민낯이나 톤 보정 안 되는 그런 선크림 발랐을 때 사용해주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처음에는 컬러감이 거의 없이 투명하다가 덧바를수록 맑은 핑크빛이 조금씩 쌓이면서 아주 연하게 착색이 났는데요. 저는 요거 한 두세 번 정도 덧발랐을 때 색감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덧발라도 제형이 좀 묵직해지는 느낌이 없어서 수시로 그냥 편하게 슥슥 바르기 좋은 립밤이에요. 근데 요 립밤 자체가 약간 찐파보다는 깔끔하게 스며드는 그런 촉촉파 느낌이라 입술이 좀 많이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보습 지속력은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클라랑스 립 컴포트 오일 피타야 컬러입니다. 이거는 립밤 타입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립이라서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쇼핑몰에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요거는 입술 pH에 따라서 발색이 올라오는 제품이라 이렇게 한번 쓱 발라놓고 조금만 기다리면 맑고 투명한 핑크빛이 살짝 올라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닥터벨머처럼 덧바를수록 색감이 은은하게 더해지면서 아주 약하게 착색이 남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마무리감이 확실히 달라요. 이런 립 오일 제형 특성상 더 투명한 시럽 광택 느낌이 나니까 컬러가 확실히 더 맑게 느껴져요. 그리고 립 슬리핑 마스크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보습 지속력이 굉장히 좋고요. 오일 제형이지만 끈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이렇게 음파음파 했을 때 요플레 현상도 없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 립을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는 발색이 탁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단독으로도 잘 쓰지만 착색 때는 핑크 컬러 틴트 살짝 바르고 이 위에 요거 얇게 발라주면 진짜 너무 예뻐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오일 제형이다 보니까 밤 타입들보다는 묻어남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간편하게 막 이렇게 꺼내서 슥슥 바르기엔 조금 어렵다는 점? 그치만 진짜 개인적으로 왜 안 유명한지 모르겠는 립이라서 특히 여쿨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바비브라운 엑스트라 립 틴트 베어 라즈베리 컬러입니다. 사용감 보시면 진짜 그냥 말 다 했죠? 끈적이지 않는 쫀득하고 촉촉한 제형이 입술에 쫀쫀하게 얹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이 베어 라즈베리 컬러는 로즈빛이 아주 살짝 섞인 물먹 핑크레드 컬러인데요. 이 앞에 보여드렸던 색감들보다 살짝 투명도랑 명도가 조금 낮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가볍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을 때 이런 컬러들이 좀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생기를 더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색 표현이 되는 립밤들이 계속 이렇게 덧발랐을 때 입술 사이사이에 색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 바비브라운 립밤 쓰면서 그런 점은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형 자체가 살짝 좀 무르지만 무겁거나 떡지는 그런 느낌 없이 예쁜 윤광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단점은 확실히 좀 빨리 닳더라고요. 저는 개취로 백화점 브랜드 립밤 중에 바비브라운 제품을 제일 좋아해서 주변에 선물할 일이 있을 때 요거를 제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진짜 선물 받았을 때 불호가 거의 없는 제품이에요. 그만큼 정말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 립이기 때문에 평소에 가벼운 메이크업 즐기시는 분들에게 촉촉 혈색 립으로 완전 추천해드립니다. 네 번째 제품은 허스텔러 니어바이 리차징 립밤 푸시아 컬러입니다. 이 허스텔러랑 같이 다음으로 보여드릴 립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세 가지 종류들보단 확실히 조금 더 단단한 버터 같은 질감의 립밤이에요. 발색이 옅은 립스틱과 립밤의 중간쯤 되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하거나 좀 맑은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색감이 좀 선명하게 표현이 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완전 민낯보다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이렇게 살짝 해줬을 때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 허스텔러 푸시아 컬러는 오늘 보여드린 립 중에서 가장 채도가 있는 쿨핑크 컬러예요. 어떻게 보면 립밤치고는 살짝 좀 실키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해진다거나 덧발랐을 때 지저분하게 뭉치거나 색상 끼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립밤의 기본적인 기능은 아주 충실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어요. 어쨌든 이거는 평소에 끈적임이나 조금이라도 쫀득한 질감의 립밤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광택감이 적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품은 샤이샤이샤이 썬키스트 플럼프 립밤 모브 비치 컬러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품의 경도나 발림성, 어느 정도 표현되는 색감 이런 점은 허스텔러랑 조금 비슷하지만 마무리감이 살짝 더 그런 윤슬 같은 촉촉한 느낌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그치만 역시 찐득한 느낌은 없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차별 포인트는 바로 플럼핑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립밤으로 나온 제품 중에 플럼핑 기능이 들어간 거를 처음 써보거든요. 그래서 처음 테스트를 했을 때 되게 독특하고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플럼핑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걸 바르면 입술이 살짝 화끈화끈 하는데 제 기준으로는 많이 과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플럼퍼 자체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살짝 좀 좀 화한데? 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거 하나 바른다고 입술이 막 드라마틱하게 도톰해지진 않지만 발라놓고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를 조금 보면 입술 주름 사이사이를 아주 살짝 이렇게 채워주는 정도?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 색감이 가장 딥하지만 립밤 특성상 투명도가 약간 있기 때문에 텁텁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착색은 거의 없습니다. 좀 차분하게 표현되는 모브 레드 느낌이라 입술 라인이 조금 진한 분들이 쓰시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데일리로 쓰기 좋은 5가지 립밤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저의 추천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사라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